수원고등학교는 김우성, 최성훈, 조우빈, 이한도, 이종현, 이지훈, 이성준, 황웅기, 최동혁, 김가람, 임성욱 선수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빨간색 경기복이 수원고등학교가 되겠고요. 안동고등학교는 노란색과 검정색 줄무늬입니다. 임종민 골키퍼를 비롯해서 전태신, 김도현, 윤상호, 박호용, 최진현, 구대엽, 이용훈, 조영래, 백진묵, 신희용 선수입니다. 제43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준결승 첫번째 경기 수원고와 안동고의 전반전 시작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노란색이 안동고, 왼쪽 빨간색 상의가 수원고 선수들입니다. 측면 다시 한번 이어받는 이용훈. 이용훈이 반대편 높게 올려줍니다. 오른발 슈팅 그대로 빗나갑니다. 야, 작전 지시를 지금 한문 감독이 했는데요. 예, 수원고. 이렇게 가네요. 직접 갑니다. 이렇게 비가 올 때 유리할 수가 있다. 골키퍼 안동고 임종빈. 네, 안동구가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올려주죠. 지금 좋아요. 세게 슛!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이용훈 선수를 놓쳤어요. 예. 자, 이런 창조적인 패스. 수원구의 김우성 골키퍼. 코너킥 올라갑니다. 자, 골렸어요. 골대 올라갑니다. 골대. 어, 골포스트 맞고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아, 솟구치는 거 보세요. 네, 타점이 워낙 좋아요. 네. 자, 지금도 개싸움 이겼어요. 네. 김동진 밀었죠. 아, 패스 좋았어요. 조은기의 윤상호 오른발 슛 정리합니다. 윤상호 지금은 감각적으로 트래핑 하자마자 지금 인프런트로 가면서 때려봤는데요. 조금 더 또 측면 쪽으로 공이 갔더라면 골로 이어질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동고등학교의 공격 계속 펼쳐집니다. 왼발 올려주고 좋은데요. 걸렸어요. 윤상호. 예. 두 번 연속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수원고등학교가 안동고의 공격. 자, 안동고. 아, 좀 좋은데요. 밀고 들어가면서 짧게 연결. 다시. 자, 올라가나요? 측면에서 왼발 직접 슈팅 가네요. 정면입니다. 이것이 나왔다면 리바운드 슈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우성 정면이었어요. 네. 중앙에서 이럴지 못했고요. 뒤를 받치고 있습니다. 왼쪽 열려 있는데. 밀고 들어가면서 중앙 쪽이에요. 슛. 아, 이거 쉽네요. 상호, 이용훈, 김동진 이렇게 좀 찬스가 계속 나고 있는데요. 네. 윤성호 다시 왼쪽 공간을 활용합니다. 이어받는 김동진. 김동진의 왼발 크로스 소원이 올라갑니다. 걸렸어요. 빗맞습니다. 순간적으로 수비 앞에 있는 수비 때문에 말이죠. 자, 지금 이 크로스 좋았죠? 그렇죠. 수비 때문에 시야에서 공을 못 쳤어요. 양팀 모두 감독이 이제 또 안동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후반전을 좀 노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코너킥 올라갑니다. 이게 또 벗어나네요. 지금 세트피스 장면에서는 안동구가 계속 머리에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워낙 타점이 좋다 보니까 상대 수비보다 빠르게 지금 헤딩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킥 김도현 프리킥 선방이네요. 따뜻한 다시 한번 외곽 처리합니다. 안동고의 6번 김도현. 네, 뭐 수원고 김우성 골키퍼도 굉장히 좋은데요. 예. 그리고 골키퍼 김우성의 선방이었습니다. 방향도 좋았고. 자, 전후반 40분씩 펼쳐지겠는데요.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동고와 수원고, 수원고와 안동고의 대결 전반전 득점 없이 0-0입니다. 자, 이제 후반전 진행이 되겠습니다. 수원고의 공격입니다. 수원고가 빨간색 경기복, 그리고 안동고가 노란색 상입니다. 손흥민 감독의 선수들이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 이 머리를 항상 스포츠로 스타일로 이렇게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프리킥! 헤딩! 리바운드 슈팅! 1대0 선취골! 안동고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역시 세트피스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주장이에요. 그렇죠. 먼저 이 선방이 보여졌지만은 그 이후에 흘러온 리바운드를 백진묵 선수가 잘 캐치했네요. 192cm의 장신 중앙수비수 백진묵의 골로 1대0 앞서는 안동고. 지금 보시면 이 공 떨어지는 이 각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전반전은 조금은 밋밋하게 들어갔었는데 후반전 들어서는 크로스 첫 번째 이 세트피스에서는 굉장히 날카로웠네요. 예, 본인이 헤딩했고 리바운드 된 볼을 본인이 밀어찼습니다. 네. 백진무대 선취골 앞쪽 밀어준 볼.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 열리는데요. 왼쪽 열렸죠. 측면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이모 열렸어요. 이모지. 자, 열렸어요. 스틱이 왼발 접고 슛! 이게
김동진. 아, 지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조우빈 선수 괜찮네요. 네. 슈팅이 마지막에. 아, 조우빈 선수 들어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쫄깃거려요. 그러네요. 자, 열렸어요. 슈팅! 오!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황홍기의 슈팅이 나왔어요. 예, 수원군은 7번의 황홍기 공격수 주목을 해야 되겠군요. 네. 조금 전에 부상을 당했던 조우빈 선수, 지금 황홍기의 슈팅인데요. 예. 이 두 명의 무코 수비수 한 명 달고 있습니다. 충격 돌파 시도합니다. 자, 짧게 썰어갔는데요. 아하! 키퍼는 슈트! 오! 지금은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야, 시야가 좋네요. 네, 이 위치에서 터치만 좀 간결했더라면 좀 더 슈팅의 각도가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뒤쪽 흐름을 가볍게 몸을 쓰면서 돌파 시도합니다. 아, 적게 됐어요. 여봉은 밀어준 볼 슛! 저, 골! 2대0을 만듭니다. 안동고등학교. 자, 여봉훈의 돌파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백진목 선수의 두 번째 골이에요. 주장 한자를 달고 있는 백진목 두 번째 골. 지금 사실은 여봉훈 선수가 많이 만들어줬죠. 그렇죠. 여기서 이 돌파 이후에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로 공이 하고 들어가는 것은 1차적으로 저지를 못했던 것이 실점의 원인이 되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1학년 여봉훈의 돌파에 이은 크로스가 좋았고 백진욱의 골이었습니다. 자, 수원고도 0대2 끌려갑니다만 좀 분발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이성준 한 골이 들어가게 된다면 또 모르죠. 이성준! 이런 강력한 슈팅 이성준. 그렇죠. 이런 과감한 중거리 슈팅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한도 높게 올려주죠. 뒤로 올라서 자, 시비게. 찬스요. 측면으로 줘야죠. 오른발에 접고. 자, 지금은 13번의 김건우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조재민에게 연대했습니다만. 아, 조준혁이 있네요. 예, 강주강 밀어주죠. 다시 이어봤다. 자, 잘 잡았어요. 골키퍼가 나와서 먼저 처리. 임종민 골키퍼의 판단력 좋아요. 예. 지금 황웅희 선수가 돌아서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임종빈 판단 좋았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패스, 스루 패스에 의해서 황홍기 돌아서는 동작 굉장히. 네, 살짝 흘려줍니다. 네, 수원고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렸다! 와요! 헤딩! 아하! 그러나 빗맞습니다. 황홍기. 예. 아, 마지막이 아쉽네요. 지금 황홍기 선수가 아니죠. 조재민, 네, 조재민 선수. 선수였어요. 예. 자,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안동고와 수원고의 준결승 첫 번째 경기. 자, 결국 백진욱의 두 골이 그대로 끝까지 지켜지면서 안동고가 수원고를 누르고 결승에.